좌우의 균형이 좋으려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 쪽으로 들어가는 수축들을 해주셔야 척추의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척추를 세워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하게 우리 엉덩갈비근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아래 근육, 등, 목에 관련된 이러한 갈비근들, 이게 정중앙으로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게.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척추 측만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른 자세로 올수 있을까?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척추 기립근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어요. 척추 중심에 있는 심부 기립근, 그리고 이제 갈비 쪽에 붙어 있는 표면 기립근. 그래서 중간에 가시근, 이거는 좀 심부 쪽에 속하고 가장 긴 근, 그리고 엉덩 갈비근,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엉덩 갈비근이 갈비 끝쪽 이 부분에 있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요맨 밑에 청골과 장골 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비뼈 밑에서 여섯 개, 요 부분에 붙는 거랑, 그리고 중간 파트죠. 중간 파트, 갈비뼈 아래 6개 시작해서 위에 6개에 붙는 이 파트. 아, 맨 밑에는 허리 엉덩 갈비근, 중간에는 등 엉덩 갈비근. 그러면 맨 위에는 뭘까요? 목 엉덩 갈비근이겠죠? 자, 이렇게 갈비뼈 6개에서 우리 목에 경추, 이 부분에 횡돌게 붙는. 자, 요렇게 우리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 부분이 좌우, 척추를 향해서 들어오는 힘이 다를 때, 우리가 척추 측만을 가질 수 있죠. 한쪽만 수축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쪽은 뭐 전혀 수축할 생각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갈비뼈의 높이들이 달라지면서,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어깨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회전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스스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한번 그 몸통 위쪽을 보실까요? 그 좌우의 어깨 높이가 다르죠? 갈비뼈의 높이도 다르고, 분명히 척추 기립근의 좌우 균형도 다를 거예요. 자, 오늘은 이분이 어떻게, 측만, 갈비뼈와 척추의 위치를 어떻게 개선해서 본인 스스로, 이 좌우의 척추 기립근을 활용해서 정중앙으로 갈비뼈와 척추를 모으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거예요. 이분은 전에 오다리 때문에 저하고 같이 영상을 찍기도 한 분이세요. 자, 우선 이제 다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우선 이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많죠. 자, 어깨부터, 목부터 와야 되느냐, 아니면 다리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초보자 분들은 위에서 모으는 것도 힘든데 어디가 정중앙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우리 이제 다리 지면에 닿고 있는 다리의 좌우의 균형을 좀 인지하기가 훨씬 쉬워요. 지면에 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끼발가락에서부터 복숭아뼈 종아리, 여러분 이제 종아리 머리는 종아리 복숭아뼈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오다리예요. 종아리 머리는 종아리 복숭아뼈보다 뒤쪽에 있으셔야 돼요. 이분도 종아리 머리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이분을 이렇게 뒤로 당기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두 개가 동일하게 들어오시고, 이두개 사이에 정중앙에 척추가 있어야 되죠. 자,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뒤꿈치를 이제 누르게 됐다. 이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이에요. 자, 이렇게 뒤꿈치를 누르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게 되면 뼈의 위치가 제대로 올 수가 없어요. 자, 종아리 두 개를 계속 머리를 뒤쪽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모으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뒤꿈치하고 좌골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같은 선상에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척추가 계속 옆에 있죠. 저쪽 옆에 있는데, 같은 선상에 있으려면 둔부에 힘을 빼고, 여러분들의 꼬리뼈를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밀어내시면서, 그때 이제 좌골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좌골이 이때, 오른쪽 뒤꿈치와 좌골, 왼쪽 뒤꿈치와 좌골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등판이 좀 많이 돌아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어깨가 훨씬 더. 지금 이제 좌골도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척추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뒤로 길게 가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골의 위치가 내가 엉덩이 둔부에 힘을 주고 있으면 이 좌골의 위치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꿈치와 같은 선상에 있으려고 뒤로 오는 거죠. 지금 힘드죠? 응. 지금 뒤로 넘어질 것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전근은 앞으로 가는 거죠. 내전근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 비구 고관절 있죠?
비구 고관절 잡아당겨서 내전근 앞으로 가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까요? 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오셔갖고 무늬가 이쪽에 있죠. 이쪽은 좀 넓고, 여러분, 그쵸? 무늬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라나? 이쪽은 좀 가까워요. 자, 척추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 있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척추 기립근 배웠잖아요. 척추 기립근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이제 엉덩 갈비근이 이렇게 양쪽 겉에 있어요. 자, 요 느낌과 자, 이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여러분 척추 기립근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엉덩 갈비근이 좌우가 너무나 짝짝인 걸 느낄 수 있겠죠. 정중앙에서 이 엉덩 갈비근도 자 이제 이렇게 천골과 장골에서 시작해서 갈비뼈까지 가는 게 있어요. 좌우. 자 느끼세요? 좌우. 자 그다음에 이 갈비뼈에서 이제 아래 갈비뼈 여섯 개에서 위에 갈비뼈 여섯 개 가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척추가 뒤로 오면서 이 친구들을 같이 모았어요. 척추가 오면서 좌우를 동일하게 모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척추가 오면서 자, 아래 여섯 개에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쯤에 있다? 어디 있다? 지금 느껴보시면 갈비뼈가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가운데서 뒤꿈치 사이, 좌골 사이 정중앙으로 뒤로 오면서 얘하고 얘를 똑같이 수축시켜서 가운데로 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위에 광대결대로 누르는 걸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어떠세요? 좀 힘드세요? 어때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맨날 죽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척추가 나오면서 이 두 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갈비뼈 여섯 개에서 이렇게 목까지 다 있어요. 그럼 얘도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뼈죠, 등 중에서. 이 부분이 뒤로 오면서 이 부분도 좌우 동일하게 모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좌우 동일하게 모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도 좌우 동일하게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어떠세요? 아까 이런 에너지 안 쓸 때와 지금 뭐 어떤 에너지를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갈비뼈에 붙어있는 기립근이 정중앙과 연합해서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죠. 이 근력이 사실은 내 자세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 근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풀어볼까요? 원래대로 풀어. 자, 그렇죠. 앞으로 갑자기 쭉 오고 있어요. 앞으로 오고 이런 에너지들이 원래의 정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 이쪽이 더 척추랑 결합이 좋아요. 이쪽 기립근은 척추랑 결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이 좋으려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척추 쪽으로 들어가는 수축들을 해주셔야 척추의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척추를 세워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한번 다시 해보시겠어요? 이제 혼자 종아리부터 발바닥 뒤꿈치 앞에 11일자로 딱 놓으셔서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종아리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종아리 돌리셔서 좌우의 정중앙에서 자 종아리 머리를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치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삐뚤어진 나의 등판에 골반 그렇죠. 좌골 내리시고요. 비구 고관절 잡아당겨서 내리시고요. 그렇죠. 맨 밑에는 엉덩 갈비근의 맨 밑에 있는 근육, 중간에 있는 근육, 그리고 목 쪽에 있는 근육을 척추랑 같이 맞추시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자, 기르셨나요? 오케이. 자, 손 똑같이 이제 앞으로 놓아 올려 보시고요. 자, 내전근 앞으로 가시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 뒤로 가면 앞으로는 대흉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 모아주시면서 앞으로는 앞뒤 확장할 때 쇄골 복장뼈, 앞에 갈비뼈 같이 가주셔야 돼요. 뒤로는 속에서는 척추 기립근, 겉에서는 광배가 가시고 앞으로 힘드신가 봐요. 호흡이 거칠어지셨어. 앞으로는 갈비뼈, 앞에 갈비뼈 대흉근 가셔서 앞뒤 확장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둔부 뒤로 가셔서 이렇게 대퇴근막장근 모을 때 앞쪽으로는 내장근 가시고요. 뒤에 긴 종아리 근육 가시면서 앞쪽으로도 이제 정강이 머리에서 엄지발가락까지 가는 에너지. 자 이게 앞뒤 확장이에요. 목은 숙이시면 안 되고 척추 중심으로 해서 기립근들 모아주세요. 자 이제 스스로 하셨는데 아까 힘 풀릴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운데로 갖고 오려는 힘이 생겼어요. 물론 아직 더 많이 가운데로 모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분이 본인의 몸을 등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고 연습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같이 찍게 됐는데, 자, 이렇게 정중앙을 향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였는데 내가 이쪽과 이쪽이 같으려면 이쪽에 있는 기립근들이 얼마나 척추 쪽으로 그렇죠? 얼마나 척추 쪽으로 들어가야 좌우의 균형이 맞을 수 있는가? 물론 척추가 계속 지금 움푹 들어가면 안 되죠. 이쪽에 심부 기립근들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심부와 표면 기립근들이 모였을 때 내가 몸통 틀어진 거 균형 맞출 수 있다. 자, 이렇게 몸통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팔을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이제 본인이 중앙을 향해서 에너지를 맞췄다면 우리 여기서 다리 들어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다리가 올라가더라도 척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척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어느 쪽 다리로 갔나요? 그렇죠. 이쪽 다리로 기대시면 안 되는 거죠. 이쪽 다리. 이쪽 다리 그대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종아리를 조였죠. 근데 그 뒤로 척추가 나갈 때 척추 기립근들을 다 척추 가운데로 모았죠. 자, 이쪽 어깨뼈 하각을 중심으로 해서 광배랑 같이 내려가지만 이쪽에 뒤로 오는 힘은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뒤꿈치, 좌골, 목뼈가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좌골은 뒤꿈치를 향해서 누르고 같은 선상에 있는 목은 좌골이 바닥을 누르는 것에 반해서 저항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척추를 언제나 바로 세우는 힘이 있으셔야죠. 좋았어요. 오케이, 다리를 들었는데 다리를 들면서 저쪽으로 기댄 게 아니라 정중앙을 유지하는 힘 내려와 보실까요? 자, 반대 다리 올라가 볼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려오세요. 기대지 마시고. 자, 지금 이미 기댔어요. 이미 기댔어. 이미 기댔어. 이 힘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렇지. 척추에서 척추 기립근들 다 가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힘. 평소에 이 힘이 바깥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척추를 향해서 척추 심부 기립근 뒤로 가고 표면 기립근들이 같이 가서 이 근육들이 정중앙을 지켜주는 힘을 유지하고 다리를 들어볼게요. 오른쪽이 어려운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른발을 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쪽 다리의 기둥에서 앞뒤 확장과 아래 위를 누르는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다리를 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될까요? 얼굴에 힘 주지 말고. 자, 어떻게 바깥으로 빠지는 힘이 아니라 정중앙을 향해서 들어가려는 힘. 자, 자, 이쪽이 기준이 됐다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같이 척추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렇죠. 꼬리뼈에서 목뼈까지. 자, 비구 고관절 동일하게 뒤쪽으로 잡아당기셔야 돼요. 동일하게. 자,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동일하게. 우리 엉덩갈비근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아래 근육, 등, 목에 관련된 이러한 갈비근들. 이게 정중앙으로 동일하게 들어올 수 있게. 자, 최선을 다하신 거죠? 오케이. 내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지면에 닿고 있는 다리로부터 오른쪽 왼쪽이 정확하게 종아리는 들어오고 정강이는 나갈 수 있는 이 힘, 좌우의 정중앙 쪽으로 척추가 오면서 우리 비구고관절 잡아당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거기에서 척추가 정중앙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좌우의 우리의 표면 기립근들을 정확하게 가운데로 수축할 수 있는 힘, 이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셔야 스스로 갈비뼈와 척추가 연합해서 척추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위치, 중력선의 위치까지 올 수 있고, 목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모아져서 끝까지 내 척추가 길어지는 에너지 느끼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측만이신 분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인 스스로 어떻게 측만을 교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